진하나 이야기 정말 죽어라! 부가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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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! 하? 다음에 보자. 듣구나. 그러니 오랜만에 부부싸움 좀 해볼까? 좋아. 극본 어머, 우리 공격 한 번에 이 난리가 난 거야? 그런 거 같은데. 아이고, 어쩐다. 원래 척하지만 진작 이렇게 될 줄 알고 이 근처에 수많은 장막들과 비수사들을 이동시킨 거 아니었어? 그건 맞지만 우리 때문에 집을 잃었잖아. 그게 뭐라고. 목숨 붙어있는 거에 감사해야지. 너무하네. 어? 이래서 내가 너랑 헤어진 거라니까. 뭐야, 헤어진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라고? 맞아. 그래, 말 나온 김에 들어보자. 너가 날 왜 떠났는지. 응? 지금까지 전혀 몰랐던 거야? 당연하지. 말을 안 했는데 어떻게 아냐. 난 당연히 알고 반성까지 할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이유도 몰랐던 거라니 더 화나네. 뭐래, 말없이 밥도 안 해주고 사라져. 혼자가 된 내가 더 화나는데. 내가 네 밥 해주려고 같이 살았냐? 나랑 같이 살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. 아, 넌 현대였으면 이미 난리 났겠다. 어? 쓰레기로. 난 원래 쓰레기였어. 그치, 잘 알고 있네. 그래서 진짜 이유가 뭐냐고. 날 떠난 이유. 분조장? 어? 줄여서 말한 거야. 분조장? 현대는 별걸 다 줄이더라고. 그래서 나도 줄여봤어. 그니까 분조장이 뭐냐고. 분노 조절 장애. 뭐? 화를 참지 못하고 화가 날 때마다 말 하나로 불바다로 만들질 않나. 조금이라도 위험한 소식들이 나타날라 하면 밸런스를 지켜야 한다며 그 가문을 없애질 않나. 지금까지 너가 없앤 마을들만 몇 개인지는 기억하냐? 고작 그런 거냐? 고작이라니. 넌 너무 비술사들을 공감하지 못해. 내가 왜 그 하찮은 인간들을 공감해야 하는 거지? 봐봐, 이런데 내가 너랑 같이 살고 싶겠냐? 이해가 안 되네. 이해하려 하지 마. 넌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분조장이니까. 그렇게 날 부르지 마. 왜? 내가 틀리게 말했나? 분조장 씨? 저요. 하나? 화가 많이 났구나, 우리 스쿠. 아, 분조장 씨. 부가! 무력화. 어? 몇천 년 사이에 내 수식을 벌써 잊은 거야? 옛 애인을 완전히 잊은 건가? 이 정도로. 맞네. 모든 술식을 무력화시키는 너의 술식. 너랑 싸우려면 주력이 아닌 난투로만 싸워야지. 맞아. 간만에
난 도전 좀 해보자. 그러든가. 뭐야, 나랑 싸우니 옛 기억이라도 나는 거야? 맞아! 기억난다고! 어머, 날 그리워하면 곤란한데. 너가 그립기! 내가 그리웠던 건 이 타격감이거든! 어? 내가 너에게 반했던 이유! 이 타격감 때문에 너에게 반했지! 어머, 그랬던 거야? 너가 나타나기 전까지 날 이길 수 있었던 녀석은 딱 하나! 어? 일대 지령아! 아... 하지만! 그 녀석이 떠나도 이곳에 나 혼자 남았을 때 날 상대할 수 있는 녀석은 아무도 없었지! 그러다 내가 나타났고... 맞아! 너가 나타났던 거지! 일대 수령왕님은 잘 지내신데? 나야 뭐지! 어떻게든 잘 살고 있을 주령이니 딱히 걱정 안 해! 맞지? 언제 한번 놀러 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한 번을 안 오시는지. 어? 방심했어? 방심은 너가 했지. 아, 아파라. 일부러 한 대 맞아준 거다. 방심하라고. 뻥치시네. 뻥 아니다. 겉보다 그 녀석의 힘은 활용 안 하려고? 어? 아, 이 몸의 주의. 너라면 충분히 그 아이에게 관심을 가졌을 것 같은데? 맞아. 관심이 많이 갔지만 몸을 가질 기회가 없어서 포기했었거든. 그럼 해봐. 내가 받아줄 테니까. 어? 누가 너 힘을 감당할 수 있겠어? 나 말고. 없을 테니까 한 시간이 넘기 전에 얼른 하라고. 이러니 내가 널 좋아했지. 뭐래. 그래, 보여주마. 이 아이를 탐냈던 이유를. 응? 그림자 식중영법술. 이 녀석의 수많은 식신 중 제일 관심을 갖던 귀신이 있었거든. 아수라? 아니, 아수라보다 더 관심이 가. 정말? 아수라가 제일 강하지 않나? 아수라가 수식적으로는 더욱 강하긴 하겠지. 그치만... 응? 후루베 유라유라. 하고 이게 신자 마오라. 그 녀석 죽었지 않았나? 그치. 그렇지만 그건 옥규의 식신. 이건 내가 부른 식신. 그렇기에 난 이 녀석을 조복시킬 거야.